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성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노래하고 경배합시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는 또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는 희망들마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후 하고 불면 꺼지는 촛불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원한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희망으로 품고 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영원하신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입니다. 여기서 품다라는 단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품다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카를로 마라타의 작품으로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의 그림이죠. 엄마가 아기를 두 손으로 안아주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도 엄마를 바라보면서 편안한 자세로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리고 열려진 커튼 사이로 차가운 도시가 보이지만 엄마와 아기가 있는 실내는 대조적으로 따뜻하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뒤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맑고 푸른 하늘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구원의 새날이 밝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을 많이 안아주세요.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격려해 주시고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서로 용서해 줍시다. 이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품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어로 품으라는 프로네이테로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써라, 무엇무엇에 전념하라입니다. 이 뜻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겠죠. 이 마음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 마음에 전념하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써라, 예수님의 마음에 전념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념하며 애써 얻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의 지위를 계속 고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을까?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모양이 되는 이 선택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직 죄인인 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우리 모두가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사랑,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씁시다. 가까운 서점에 들러 십자가에 대한 책을 사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대림절 온택트 말씀 사경회 중 아직 듣지 못한 설교가 있다면 다시 찾아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성탄절까지 암송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실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여러 일들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힘든 세상의 일들도 애를 써가며 잘 마무리하려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한 해가 힘차게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절기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대림절 끝자락,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